50년 전 아버지가 지은 집을 아들이 고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에 앞장서온 변광섭 작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문화 현장에서 20년간 몸담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과 문화예술이 숨쉬는 지역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문화 다이어리 임가영 기자입니다. 늦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는 빨강색 지붕. 뭉실뭉실한 구름이 맞닿은 파란 하늘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곳. 작가이자 지역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변광석 씨의 집, 책의 정원 초정리를 찾았습니다. 확 트인 창 너머로 집앞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세종대왕이 질병을 치료하기 머물던 곳, 초정행궁이 보입니다. 세종대왕이 행차해 머물렀고 작가가 태어나 유년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초정리. 작가는 50년 전 아버지가 지은 고향집을 문화예술이 숨쉬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라도 콘텐츠가 있는, 문화가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아주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이게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가 50년도 훨씬 전에 이 집을 졌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삶의 둥지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크고 자랐는데 아들인 나는 바로 그 아버지가 지은 집에다가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50년도 더 된 집을 뜯어고치는 일이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천정부지로 오르는 건축 자재값. 하루가 멀다 하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심술궂은 날씨. 새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보금자리를 꾸몄던 200개의 새둥지. 천장을 헐자 그 속에서 내려온 팔뚝 굵기만한 구렁이 두 마리. 시작부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터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낡고 빛바랜 한자로 된 상량문 옆에 나란히 아들의 것을 한글로 담으니 그간의 고생은 눈 녹듯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의 정원 초정리에는 작가가 그동안 모은 책 2만 권과 작품 7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이 공간에서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을 모티브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 인생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지역의 문화 공간. 서로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말입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냥 동네 책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한테 이 공간을 함께 쓸 수 있게끔 내줄 용의가 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저한테 대화 제안을 하고 한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이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꾸는 곳으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날갯짓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